자, 이제 아홉 번째 마지막 구조입니다. 자, 추론하기입니다. 추론하기는 크게 이유, 관점, 이어질 내용,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전략은 항상 이거죠. 근거는 반드시 어디에 있다? 지문 속에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판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모든 거는 지문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추론하는 거지. 내가 멋대로 생각을 해버리면 범위를 막 넘나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겠다면 그건 추론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지에도 상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상상과 추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독해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상, 즉, 뭐는 하지 마라, 비약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추론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아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가 갈까요? 요것들은 역시 여러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아마 문제를 단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이라면 내가 준비하는 모든 거에 추론하기가 있다라는 건다 아실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자원공사 유형이었다. 이거 수자원공사 아니면 또안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 있어요. 자, 윗글을 근거로 하여 의병에 참여한 일반 누구 일반 백성의 심경을 추론한다고 할때그 내용으로 거리가 먼것 이겁니다. 잘 보세요. 추론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뭐를 잘 찾아야 된다? 근거를 굉장히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미리 얘기 좀 할게요. 의병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일반 백성의 심경입니다. 근데 어디에 참여한?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이죠. 그러면 의병이 이걸 누가 되는 겁니까? 일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의병 얘기를 하건, 일반 백성의 얘기를 하건, 이 똑같은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서로가 혈연 혹은 지연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무엇에 의해서? 혈연 혹은 지연에 의해서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같은 말이죠. 그들은 지켜야 될 공동의 대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죠. 임금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대조죠. 그러면 여기는 가족이고요. 그럼 얘와 반대가 되는 게 누굽니까?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쪽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금과 관련된 건 결속력이 없어야 되고요. 공동의 대상이 없어야 되고요. 혈연지연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볼까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그럼 여러분, 마을의 대조가 되는 건 뭡니까?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더 확장해 보면 마을은 추상일까요? 구체일까요? 그렇죠. 구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론이에요. 다시,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 일반 백성은 의병이 들어갔죠. 그러면 뭐에 반대하고요?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했죠. 그럼 색깔을 달리합시다. 여기는 누구고요? 임금이고요. 여기는요? 추상적이고요. 됐죠? 관군에 들어가는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은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하는 관군과 달리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겁니까? 조정의 명령을 받은 것과 다르다 그랬죠.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방위, 얘와 반대가 되는 건 뭡니까? 지역방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충실했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 의병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 즉 마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연합 작전을 했을 거고요. 여기는 연합 작전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의병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혈연지연 공, 이 하얀색 쪽으로 가고요. 노란색과 연결이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추론을 잘못한 거죠. 여기는 관군 추론한 거고 여기는 누굴 추론한 거니까? 의병 추론한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내용과 거리가 먼 겁니다. 관군에 들어가느니 어디? 의병이 낫고 말고 어디 들어간다? 의병은 의병이 들어간다 그랬죠. 일반 백성이니까. 조정의 명령이 있으니 어허, 조정의 명령은 누구 겁니까? 노란색이었죠.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 노란색. 사랑하는 처자식 어디에 있습니까? 처자식이니까 가족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처자식은 가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내 고장에 외놈을 들여놓을 수가 없지. 내 고장이니까 뭡니까? 마을이 되는 거죠. 마을에 대한 추론이죠.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으니 이건 뭡니까? 혈연지연이죠. 혈연지연. 그러니까 얘는 대체 대놓고 얘를 얘기했다라면 얘 세계는 뭐 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 3, 4, 5번은 뭐가 되는 건데? 흰색이고 2번만 뭐니까? 노란색이니까 관군의 입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라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이게 바로 추론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무엇 안에서 근거는 지문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NCS 변형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A를 적용한 사례에 대한 유출을 잘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A가 뭡니까? 시장 설계 방법이라는 겁니다. 양방향 매칭과 당방향 매칭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추론해 볼까요? 양방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단방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즉 양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집합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도를 최대한 누구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쌍으로 맺어주는 거죠. 반면에 뭐는?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재화를 재분하여 뭐? 재화를 무엇해서? 재분배하여 더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고요? 양방향이 되는 거고요. 또 뭐는? 재분배하는 거는요? 단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양방향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주체들 간의 매칭, 경제 주체들 간의 매칭, 이게 서로에 대한 매칭. 단방향 매칭은요? 재화를 분배하는 매칭, 재분배하는 매칭 같은 거죠, 결국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A를 적용한 사례의 유추를 잘못한 것은 이런 겁니다. 또는 이렇게 고쳐볼까요? 잘 유추가 다른 하나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요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괜찮은데 다른 하나 이렇게 고치셔도 됩니다. 결혼정보회사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남녀를 짝지어줬으니까 남자 여자 모두가 서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배려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양방향이 되는 거죠. 인력정보시장 보니까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를 이어주고 있으니까 양방향이 되는 거죠. 창업정보회사 식당을 창업하려는 창업주에게 식사제를 공급하는 업체를 다시 연결해 줬으니까 이것도 양방향 매칭에 대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추론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을 원하는 학생에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 학생은 여기에 뭔가를 갖다 준 게 없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방향 매칭이 되는 겁니다. 중고품 사이트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연결해 줬으니까 얘가는 양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론은 전부 다 맞았지만 다른 하나 그랬으니까 하얀색이 4개, 노란색이 하나, 즉 양방향 매칭 4개, 단방향 매칭 하나. 그러면 정답은 4번. 아마 이렇게 고치는 게 더 깔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할만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9가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젠 아셨죠? 약간의 여러분들의 뭐도 필요하다? 구조 접근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다?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도 해야 된다? 시간을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더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